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요정 정영원장입니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메디신넷이라는 의료정보 사이트에서 가격은 싸고 건강에 좋은 음식 리스트를 소개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된 음식이 바로 렌틸콩입니다. 오늘은 렌틸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렌틸콩 반컵 정도 섭취하면 좋다고 하였고요. 렌틸콩 반컵에 9g의 단백질을 함유합니다. 렌틸콩 반컵의 칼로리는 115 정도이고요. 지방이 적기 때문에 육류 대신 섭취하기 적절한 단백질 보충 음식이고요. 엽산, 철, 칼륨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렌틸콩은 섬유질이 풍부하여서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해줍니다. 가격은 싸지만 건강에는 좋은 음식 리스트의 첫 번째 음식 렌틸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요정은 매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